오늘은 메리츠증권의 황혜수 차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에서 어떤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오늘은 네이버와 ISC, 그리고 아이패밀리 SC와 한미반도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중에서 어떤 기업의 주가 흐름이 가장 좋을 거라고 보십니까? 우선 한미반도체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최근 들어서 물론 그 반도체 업종 섹터 자체가 그동안의 상승을 뒤로해서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거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AI 반도체 특히 HBM의 수요 증가에 따라 한미반도체의 실적 성장은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라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또한 동산은 9월 1일 SK하이닉스 향으로 416억 정도의 그 HBM 매출 계약 공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른 공시가 나타나게 되면서 추가적인 수주 공시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한 동사 같은 경우는 그 HBM, TC본드 글로벌 마켓 시어 1위 업체이기 때문에 해외로 추가적인 매출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엔비디아의 2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서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3분기와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의 그 HBM 반도체 수요와 GPU 반도체가 수요가 급증할 것이다라고 밝혔는데 이에 따른 수혜를 온전히 볼 수 있는 것은 한미반도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HBM TC본도 글로벌 1위 업체로서의 밸류에이션을 현재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한 업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이패밀리 SC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그 화장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동사는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하기도 했는데 2분기 이후에 올해 3분기, 4분기에도 꾸준하게 매출 성장과 이익 성장이 동반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국내 매출 같은 경우는 리오프닝에 따른 매수 수요가 상승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최근에 그 중국 관광객 유커의 방문 기대감으로 인해서 매수 시장에서도 다시 한번 매출과 이익이 극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동사가 앞서 말씀드린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한 배경에는 일본의 수출이 급증했던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일본 매출 판매는 올해 하반기에도 그리고 내년까지도 계속해서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 성장이 올해 그 기점으로 내년까지 레버리지 효과를 보면서 주가 역시 리레이팅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기업의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되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지금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기회에 현재가부터 조금씩 분할 매수하시는 전략이 유효하겠다 말씀드리겠고요. 아이패밀리 SC 같은 경우에는 판매하고 있는 색조 화장품이 올리브영에서 매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일까지도 올리브영 세일이 마감이 되면서 이에 따른 차익 실현이 조금은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역시 말씀드린 대로 조정받았을 때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는 것이 유효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이패밀리 SC 같은 경우에는 21선을 기준으로 매수 기준점으로 잡고 대응하시는 것이 유효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